엄마, 어? 알았어. 갔다 올게요. 응, 그래. 누님아, 엄마, 쌀쌀하다. 집으로 들어가자. 아, 아니에요.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. 그럼 주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어떻게 해야 괜찮아지는 거야? 농장주 분들이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해 구하면 회사 쪽에서 선처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. 팀장님 그런 일 한 거 저 때문인 거 알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엄마한테 하는 게 팀장님한테는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. 엄마가 팀장님 잡아주세요. 그래, 그럴게. 회사에선 저도 팀장님 일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울게요. 고마워. 그리고 미안하다, 언니마. 아니에요. 뭐예요? 빨리 옷 입어요. 응? 아, 늦었는데 내일 가. 주미 전화도 안 받잖아. 오피스텔 가서 기다리면 돼요. 아, 당신 오늘 낮에 주미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다면서. 야,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? 빨리요. 아이고, 쟤 이리 앉아봐. 앉아봐. 아, 신이 혼자 두고 어딜 간다 그래. 그럼 나라도 다녀올게요.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. 응? 지금 주민은 당신이 뭐라고 해도 자꾸 엇나가기만 하지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. 내가 내일 만나서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마. 응? 어제 김치 담그고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? 아니, 네가 손이 커서 물을 좀 많이 샀어야 말이지. 김치 담글 만큼만 샀으면 내가 하루 종일 이거 하느라고 이거 생각 안 했지. 아주 일을 만들어 아주. 대신 제가 맛있게 잘 먹을게요, 왕할머니. 그래.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세상 보기 제일 좋은 구경이라고 말이 있지 않냐. 우리 은지미가 맛있게 잘 먹으면은 제일이지. 그래. 응. 저 오늘요. 무슨 일 있었냐? 엄마 만났어요. 응? 아니, 너희 애미가 보자고 하디? 아니요, 제가 찾아갔어요. 그랬어? 팀장님 때문에 뵀어요. 응? 그 아가씨가 왜? 아니,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다고 하더니 너 힘들게 하디? 아, 아니에요. 그런데 왕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? 응, 아이적인 너희 이모한테서 들었어. 그 총각 아버지랑 그 아가씨 때문에 무슨 회사에서 뭘 잘못했는지 그냥 그대 어르신이 걱정이 많으신가 보더라, 얘. 네. 그 아가씨 회사에서 많이 안 좋은 거야? 엄마한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사 상황도 좀 말씀드렸어요. 응? 아니, 그래서 너 엄마 이제 안 만난다고 해놓고서는 그러고 와서 할미들한테 보고하는 거야? 잘했다. 한 직장에 있으면서 영 모른 척하기도 힘들잖아. 아니, 전화도 계속 안 받고 앞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린 줄 알아요? 문자라도 남기죠. 아니, 내 전화 피하는데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면은 집에도 안 들어올까 봐 그랬죠. 오늘 많이 힘들었죠? 이세인 씨한테 합병철에 통보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오히려 상하 쪽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무슨 소리예요? 이세인 씨 상하 쪽에서 이면 계약 먼저 제안한 거 문제 삼을 생각이에요.
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. 상하 쪽 이사님이 그 정도 일에 대응 못하실 분이 아니란 건 잘 알잖아요. 물론 그렇겠죠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해 없이 합병 처리하려고 들 테니까요.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홍주미 씨 끝까지 책임 안 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내가 우리 회사 쪽에선 괜찮을 것 같아요? 사장님께서 합병 책임 모두 나한테 미루신다면서요. 난 우리 회사에선 역적이고 상하 쪽에서 충신이죠. 끝까지 상하 쪽 믿고 갈 거예요. 이사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요. 저 할 얘기가 있어요. 무슨 얘기죠? 여기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날더러 사과를 하라고요? 그러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요. 합병권 때문에 문제 있었던 거 회사 측에서 선처해 줄 수도 있잖아요. 직원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굴하게 여기서 견뎌야 한다면 사과 아니라 뭐라도 해야겠죠.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상하 쪽에서 나한테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 약속했고 난 이제부터 상하 쪽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요. 이 회사 팀장님이 열심히 일했던 곳 아닌가요? 그 누구보다 인정도 받았던 곳이고요. 그만둘 때 두더라도 잘못한 건 깨끗이 인정하고 좋은 모습으로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주제넘게 나한테 충고 따위 하지 말아요. 팀장님이 뭐라고 해도 내 입장에서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. 고은님 씨가 뭔데요? 고은님 씨가 왜요? 내가 처음 팀장님 봤을 때 좋았던 모습 다시 보고 싶으니까요. 나가요. 나 때문에 무리한 일 진행한 거 알아요.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농장주분들께 사과하는 부분도 나가라고요! 전 진심으로 팀장님 위해서 한 말이에요. 오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. 집안이 이렇게 뒤숭숭한데 운동이 하고 싶니? 나도 머리가 복잡해서 좀 뛰다 온 거야.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? 뭔데 그래? 어머, 어머, 괜찮아? 아, 네 아버지 결국... 우리 집이 왜 감기가 걸린 건데? 아빠 또 옛날처럼 어디 뭐 담보 잡히신 거야? 전화 전화 네 아버지한테 전화 좀 넣어봐. 그럼 뭐해? 이진명이 할아버지인데. 아우 어쩜 좋아. 이제 겨우 부자지간의 응어리 좀 풀어지나 싶더니. 구호매장 고객 리스트 나왔어요. 구지섭 씨, 아까부터 고은님 씨 기다렸어요. 아, 이거 고객 관리팀에 좀 부탁드릴게요. 알았어요. 이번 합병 철회권 이면 계약이 문제되고 있는 거 알죠? 얘기 들었어요. 홍주미 씨가 이면 계약에 사인한 건 맞지만 먼저 제안한 건 상하 쪽이에요.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? 상하 쪽에서는 홍주미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도 홍주미 씨는 그쪽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아니요.